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임팩트에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육심나라고 합니다. 모두콘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카카오가 혁신가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을 돕는 재단입니다. 일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해 세상에 알리며,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답게 돕는 임팩트 무브먼트 조직이라고 정의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카카오 임팩트는 직접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을 돕는 조직입니다. 네. 많은 이제 기업들과 조직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카카오 임팩트는 카카오와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는요, 기부 플랫폼인 가치가치가 있는데요. 연 500만의 유저가 동참하는 사회변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모금 외에도 유저들의 참여로 수집한 마음 날씨 데이터라든가 그 밖에도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과 함께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플랫폼을 통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뭐 직접적으로 기부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동참이 가능하지만 댓글이라든가 그리고 사회변화 아젠다를 공유할 때마다 카카오가 대신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사회변화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러한 움직임이 도와주고 싶은 수혜자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은 결식 아동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환경 변화에 기여할까? 한마디로 수혜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혜적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 일회성인 이제 온라인 참여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무브먼트, 좀더큰 움직임을 만들어낼까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당연히도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기술이 접목해야 되고요. 우리가 조명해야 될 대상은 도와주고 싶은 수혜자 관점이라기보다는 따라하고 싶은 혁신과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정리를 해보자면 혁신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좀더 의도적이고 주도적인 카카오다운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무언가를 돕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회혁신가들과 카카오는 어떤 방식으로 동행을 하고 있을까요? 이와 연결해서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을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해냄으로써 그들에게 플랫폼과 콘텐츠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이제 활성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시드머니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펠로우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일정 금액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 임팩트가 생각하는 사회 혁신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명확한 사람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환경 문제, 장애인 이동권, 뭐 바다 생태계 문제 등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젠다가 매우 또렷한 사람들이 저희의 혁신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누구나 다 해왔던 방식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혁신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뉴웨이, 새로운 방식으로 또그 생태계를 바꿔 나가느냐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은 변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더라도 성공을 위해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 즉 행동과 결과로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에 다 해당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 않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 혁신가를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요? 네, 여기 위에 이제 시즌 1에 보시면은 모드콘의 대표이신 김승일 펠로우도 보이는데요. 김승일 펠로우는 어떠한 질문을 던졌냐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나눌수록 성공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 변화의 화두를 던져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승일 대표 외에도 플랫폼과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들이 저희 펠로우 분들 중에는 좀 여럿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과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께서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저도 이제 함께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가 25명의 사회 혁신가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카카오의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저희가 세 가지를 지원한다고 했었죠. 확성기, 시드머니, 네트워크. 오늘은 좀 확성기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혁신가의 찐팬 만들기, 카카오 임팩트가 만들어가는 움직임, 무브먼트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썸네일들이 있는데요. 카카오 임팩트가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임을 만들어 본 케이스입니다. 네, 뭐 다페이스와 시리얼, 2호 등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들이에요. 어찌 보면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고 저희가 올해 시즌 1을 런칭 후 11분의 사회혁신가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아직 시즌 2 펠로우분들하고는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런칭한 이후에 통합 200만이 넘는 플레이 수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먼 이야기 같고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흥미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의 컨텐츠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내 이야기처럼 할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협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많은 이용자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장현의 변재원 펠로우의 이제 사례들이 앞에도 이제 보였었고, 50만 이제 플레이 수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또 댓글을 달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은, 착한 장애인은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나쁜 장애인은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 진짜 명언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전작년에 이제 그 변지환 펠로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투쟁이 왜 필요한지 알게 해준 영상이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그 무해한 장애인을 원한다라는 말에 패부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실제적인 다큐 영상이 주는 것에는 단순히 보고 화를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뭐 고발 프로그램은 순간적으로 커다란 분노를 만들어내지만 분노에서 머물러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영상은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제가 댓글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공감하고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확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50만 정도의 플레이수를 이제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카오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연결이 이뤄내게 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율이 1.9% 정도였다고 하고요.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거를 넘어서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후원금이 연간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어찌 보면은 크고 어찌 보면 작은 뭐 후원금일 수 있지만 전장현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저는 의미 있는 어떠한 실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후원금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상을 보고 바로 기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인 알맹 상점의 고금숙 대표와 협업했던 사례입니다. 영상을 저희들은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조회수는 3만 정도. 그리고 카카오는 다양하게 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출을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카카오 같이 같이 하고 모금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는데 목표 금액을 3일 만에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모아진 목표 금액을 가지고서 그리고 카카오 맵에 화장품 용기 수거 장소 88곳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맹 상점에서는 화장품 용기 변경을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책 개선과 업계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영상이 보이시죠? 화장품 용기를 수거하는 영상입니다. 이들이 왜이 행동을 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저희는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요. 네, 보이시죠? 예쁜 쓰레기, 화장품 용기를 바꾸는 액션이라고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명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화장품 용기에도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는 결과물을 시민들과 함께 저희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단순히 펠로우를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적 실험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의 아젠다와 카카오 페이지와의 콜라보 사례를 좀더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적 히어로라는 콘텐츠를 카카오 페이지하고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짝짝꿍으로 짝꿍을 저희가 매칭을 해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김승일 대표도 배민의 한명수 상무와 함께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채널리즘의 남영도 기자와 조소담 대표와의 연결, 타일러와 정다운 대표와의 연결,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죠? 도티와 김재순 대표와의 연결 등 저희들의 두 분의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네, 문제적 히어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 인플루언서와 사회혁신가가 시리즈로 콜라보한 최초의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신 분들만 해도 9만 명 정도가 넘게 유니크 유저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그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도티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펠로우가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혁신가와 인플루어가 서로 간 공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어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그러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요, 카카오 TV와 그리고 또 펠로우십이 함께한 사례를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저는 토끼나 할까 참 좋아하고 이 컨텐츠를 원래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아, 사회혁신가들을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와, 저 감동하면서 좀 봤었던 컨텐츠이기는 해요. 깨알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알리지?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는 펠로우가 잘 보여지고 펠로우의 아젠다가 보여질 수 있는 거를 1순위로 하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깨알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무업 청년 커뮤니티 니트 컴퍼니와 김이나 작사가가 만난 저희 사례였는데요. 김이나 작사가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제는 뭘로 벌죠? 백수들의 회원이라 돈벌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요. 이러면서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시드머니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은요. 어찌 보면은 이선희 씨의 그 곡과 그리고 수어의 만남을 통해서 농인 아티스트가 수어 공연을 좀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영상을 지금 다 남아낼 수는 없지만 진짜로 정말 제 마음도 벅찼던 컨텐츠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톡이나 할까 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김이나 작가가 인플루언서 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천 명이 넘는 이게 이제 2주 전 컨텐츠였던 것 같은데요. 7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이 글을 보고서 공감을 하시고 또 니트 컴퍼니 얘기에도 4천 명이 넘는 5천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네, 통합 그리고 이 톡이나 할까 컨텐츠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셨고요. 사실 저희 톡이나 할까가 일주일만 무료이기도 하고 일주일 이후에는 유료로 제공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 및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건 온라인에서 진행된 전장현 20주년 사진전입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은 어떤가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20주년을 세리머니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저희는 사진전을 개최했고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갤러리 전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희는 장치를 마련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개발자이거나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술과 플랫폼이 접목됐을 때 사회변화의 아젠다도 즉각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또 저희 공동체와 실험을 하게 됐는데, 카카오뱅크와 유스보이스, 그리고 카카오맵과 무이, 카카오프렌즈 IP와 알맹이 3점 등 다양하게 저희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해양동물 생태 보전 연구소의 이제 펠로우분들께서 뭔가 그 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의 생태와 AI 기술을 연결해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2015년부터 사진이나 영상, 소리 등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양이 정말 방대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일이 보고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재미있게 느끼는 연구자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술과 사회혁신이 접목이 됐을 때 사회혁신은 증폭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게 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마련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보다 고도화된 기술과 혁신과 만난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또 얼마 전에 만났던 임팩트 투자 대표자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정책과 움직임은 어느 정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환경 문제도 결국은 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섹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굳이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혁신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길들이 힘든 길이 아니었음 하고 저도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더 단단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혁신가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매우 큰 규모 있는 지원까지 저희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만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여러한 길 중에서도 사회혁신가의 길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볼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의 마음이 또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